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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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쭉. 샤랄랄랄라. 샤랄랄랄라. 쭉.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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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꽉. 꽉.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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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동이들, 이 슬라임 기억하시나요? 이거 제가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술동이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슬라임인데 이게 숙성이 됐는지 되게 좋아진 거예요. 되게 야들야들하면서 뭐라 해야 되지? 즐거? 아니야. 이게 야들야들하면서 약간 좋아요. 이거 설명을 못하겠네. 저는 슬라임 설명을 되게 못하거든요. 어쨌든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양이 조금 적어가지고 아쉬워요. 좀 많이 적어요. 제가 손이 이따만 한데 슬라임 이따만 해가지고 아쉽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지? 다음에는 더 제대로 만들어봐야겠어요. 이제 너는 들어가! 유하 유하. 안녕하세요, 설정이 여러분들, 슬라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보이시나요? 금색 젤몬과 금색 펜치 젤몬으로 액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저번에 강철 치젤몬이랑 강철 젤몬으로 액계 만들기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거에 2탄입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투명한 젤몬이랑 투명한 치젤몬에 이 이너가루를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네, 그럼 만들기 시작! 먼저 요거 젤몬을 한번 녹여볼까요? 어이구, 아까 영상 찍다가. 어쨌든 이 젤몬 100만원이에요 이거 진짜 이거 사려고 제가 용돈 다 털었거든요. 그러면 녹여봅시다. 수경젤로 녹여줄 거예요. 아, 숟가락. 이렇게 숟가락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서 녹여줄게요. 아, 수경젤도 금으로 준비할 걸. 아, 내 실수. 제가 돈이 없어서 금 수경젤까지 살 돈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자, 이렇게 젤몬을 다 녹여줬습니다. 물을 넣어줄게요. 사실 이거 탄산수예요. 탄산수 넣었어요. 제가 먹다가 뚜껑을 안 닫아서 맛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넣어버렸어요. 이렇게 완전 물처럼, 이렇게 완전 그 색상에다 부으면은 바로 소리 지를 것 같은 그런 농도. 완전 물처럼 만들어줬고요. 이제 여기다가 빠다다다다닥 금색깔 켄치젤몬. 잠깐만 썸네일 썸네일. 이렇게 퐁당퐁당. 근데 켄치젤몬이 좀 바닥에 책상에 붙더라고요. 원래 이런가요 켄치젤몬이? 저는 맨날 마카롱 치즈레몬만 쓰다가 캔 치즈레몬을 사봤는데 계속 책상에 붙더라고요. 그럼 일단 이거를 한 번에 다 넣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반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섞어줍니다. 뭔가 안 뭉치는 느낌이 드네요. 아, 맞다, 물풀 안 넣었지? 오케이. 아, 물풀 뚜껑이 안 열려. 아, 물풀 뚜껑이 안 열려요. 어쨌든 열었습니다. 물풀은 대충 넣어줍니다. 아우, 아파. 오, 아파. 오. 괜찮은 쪽? 안 괜찮은 쪽. 넣어서 섞어줍니다. 오, 확실히 물풀 넣으니까 바로 뭉치는 느낌이 들어요. 액티베이터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액괴를 만들 때 액티를 쓰면 참 좋아요. 일단은 코팅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뭉치는 것도 굉장히 편하고 재료도 덜 들어가요. 액티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재료가 덜 들어갑니다. 대충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치젤몬 나머지 넣어줄게요. 오, 아름다워. 아, 왜 이렇게 안 뭉치는 걸까? 수댄지 너무 많이 넣었나봐. 이런 액티
액티베이터를 더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다 뭉쳐주었는데요. 이제 기포를 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포를 다 빼지고 왔습니다. 효력이 진짜 영롱하지 않았어요? 과연 촉감은 어떨지. 뭐라 해야 되지? 그 약간 녹은 것 같아요. 그 수딩지를 넣었을 때 뭐라 해야 되지? 그 녹은 느낌? 근데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또 괜찮아졌어요. 진짜 너무 좋아서 진짜 말을 잃었어요. 말문이 막혔어. 너무 좋아서. 뭐지? 왜 이렇게 좋아? 그냥 질겅질겅한 치질문 느낌이 나는 액괴는 되게 오랜만에 만지거든요. 원래 오랜만에 만지는 촉감 되게 좋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좋아? 왜 이렇게 좋지? 진짜 너무 좋은데요? 좋다는 말밖에 설명이 안 돼. 엄청 질겅질겅하고 치질문 느낌이 많이 나고 질기면서 짜자자자작하고 퐁당퐁당하기도 하면서 진짜 말로 설명이 안 돼.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 색감 좀 보세요. 완전 골드골드하고 너무 좋아요. 진짜. 아니 너무 예뻐요. 이 액괴는 제가 따로 감상 시간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제가 말을 하면 안 돼. 말을 하지 말고 액괴만 보여드려야 돼. 너무 좋아. 그 강철 치질문이랑 강철 젤문으로 만들었던 액괴 있잖아요. 그것도 제 최애 액괴였거든요. 아니 이것도 진짜 너무 좋아. 어떻게 이렇게 좋지? 좀 묵직하고 질기고 질겅질겅하고 약간 퐁당퐁당하면서 치질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 액괴를 좋아하신다면 이 액괴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진짜 너무 좋아. 그냥 이제 말을 하지 않을게요. 너무 좋아요. 여기에 물을 좀 더 넣어서 더 찰방찰방하고 물같이 만들어도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진짜 너무 좋다. 너무 많이 만져서 손이 불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려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